채권보유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채권보유에서는 현충일 특집으로 최근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콘텐츠는 올해 하반기 크레딧 시장 전망인데요. 신용시장은 금융시스템의 핵심이고 이 경기 예측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크레딧 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투자 전략에 반영한다면 시장을 이해하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채권부의 스페셜 첫 번째 콘텐츠는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의 하반기 전망을 함께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콘텐츠는요.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의 분석을 다뤘는데요. 평소 환율이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 그가 지금은 경제를 이해할 때 미국 국채금리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콘텐츠는 화폐 주권의 이 변천사를 다뤘습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채권부위가 준비한 현충일 특집 콘텐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채권보이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채찌님들에게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요. 이정호 우리자산운용 증권 운용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상무님과 함께 할 내용이 그 화폐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채권 공부를 할 때 이걸 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왜일지 궁금해요.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라는 게 화폐의 시간 가치이기 때문에 이 화폐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뭐 채권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시세라는 부분은 뭐 계속 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고 이 우리 채찌님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고 이러는 것이 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예, 같이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무님 오늘은 그 화폐 여행을 떠나볼 건데 어느 시대를 봐야지 좀 의미가 있는 건지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재작년 또 최근까지 이제 물가가 한참 이슈가 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거의 그 물가 상승 또 통화량 증가에 의한 물가 상승 이런 쪽에 좀 과거 사례를 좀 찾아보게 되었고요. 역사 시간에 배웠던 당백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구한말 뭐 역사적으로는 갑오경장 이후부터 해가지고 1910년까지 뭐 이런 정도 한 20년 30년간의 역사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미있고 인튜이션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500원짜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현물 주화. 뭐 자금 이체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거나. 딱 조선시대 구한말이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 쌀값을 이렇게 저렇게 환산하면은 지금으로 봤을 때 한 5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엽전 한 입이. 그럼 엽전 한 입이 500원인데 이게 10개가 한 돈, 100개가 한 양이거든요. 푼돈이다 그러면 500원에서 5천원 정도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5만원짜리 뭘 하나 거래를 하려고 하면 꾸러미 100개짜리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달그락달그락 하면서 엄청 또 어떤 일화가 있냐면 헐버트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있거든요. 그분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으로 엽전을 6만 5천 개를 6만 5천 개? 예, 6만 5천 개를 집으로 가져왔다고 해요. 근데 일단 6만 5천 개를 갖고 왔다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 이제 이분도 약간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당시부터 고액권이 없다 보니까 엽전만 통용이 되다 보니까 뭐 큰 거래를 하려면은 6만 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더라. 대형 거래가 어려웠고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이제 무역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점점 고액권의 필요가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당 백전이나 당 오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폐 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고민이 있었을 법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자금 이체가 되고 거래가 편한 상태가 되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옛날 사람들은 참 굉장히 힘들었겠다. 거기서 이 화폐의 이 기능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네. 예, 그런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예. 뭐 500원 동전짜리 뭐 이렇게 엽전으로 이렇게 막 엮어가지고 가지고 다니 힘들어서 당백전이 발행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당시 그 문제가 화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생겼던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폐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이제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쉬운 거는 그 당시 어떤 실학자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정약용 선생님이나 뭐 이익 선생님 이런 분들도 화폐 경제가 소비를 조장한다거나 네.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채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민들이 광산으로 가면서 네. 쌀 생산량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비난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화폐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그 당시 실학자들마저도 이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 이게 화폐 경제라는 게 발달을 할 수가 없었었고요. 왜 그렇게 네. 인지를 못했던 걸까요? 한편으로는 이게 쌀이나 이게 면포로 거래하는 것보다 동전이 편하긴 하네요라고 이제 일부에서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시대 사상이 이 화폐를 좀 경시하는 예, 상공업을 경시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엽전 하나로는 이 경제가 돌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대원군 시절에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발행량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조선 그 4,500년 동안 발행한 그 당시 화폐 총액의 3배를 발행을 해요. 굉장히 공급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네. 지금 현재 현금 통화량이 170조 정도 되거든요. 3배, 500조를 갖다가 네. 500원에 100배니까 5만 원권이잖아요. 예, 5만 원권으로 500조를 10개월 동안 쫙 풀어내는 겁니다. 사실 채권 시장에서도 미국의 그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엄청 많이 하면 네. 채권 시장의 압박성 요인으로 또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약간 그런 그렇죠. 있는 거네요. 딱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게 지폐랑 동전은 조금 더 달라요. 이 동전은 똑같은 상평통보 이 주전에다가 걷다가 동그라미 두 개 더 붙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백전의 가치를 모르겠는 거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100배의 가치가 있도록 통용이 되도록 정부에서는 신용을 주려고 했으나 실제 거래되는 거는 5배, 2배, 심지어는 상평통보랑 똑같이 거래가 돼요. 아, 그러면은 고액권으로 당백전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네네네. 그 가치가 추락을 해서 그렇죠. 화폐 가치가 당백전의 가치는 낮아졌다라는 결국은 상평통보랑 같아지게 돼요. 아, 그래서 결국 쓸모없게 된 쓸모없게 되면서 예, 결국은 물가만 한 2년, 3년 내에 6, 7배 쌀값으로 따져서는 6, 7배가 상승을 하게 됐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충격이 있어서 그렇죠. 물가는 올라갔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통화량은 3배가 늘었는데 순간적으로 물가는 2, 3년 뒤에 6, 7배가 네. 오르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였고요. 당백전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또 당오전이라는 걸 또 발행하게 됩니다. 당오전. 이 상평통보 하나를 만드는 데는 그 시뉴리지라고 해서 이제 주주에 따른 이익도 없고 네. 이런 상태인데 당오전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배 정도 이익이 살짝 나고 네. 그럼 실질 가치 조금 더 있는 거죠. 실질 가치가 이제 조금 또 네, 너무 네, 이제 네. 그 500원짜리가 너무 이제 작은 거다 보니까 네, 네. 그나마 약간의 2,500원짜리 고액권이 좀 통용이 좀 됐었었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상평통보 엽전을 무지하게 사람들이 이제 위조로 만들어 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내에서 상평통보 그 구매하려면 얼마인 줄 아세요? 상평통보를 구매할 수가 있나요? 내부의 상평통보 옛날 엽전 네. 10개에 5천원 그래요. 아 진짜요? 네. 그게 남아있다는 거네요? 네. 박물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아직도 이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예. 아, 네, 네, 네. 위조화폐를 만들지 못하도록 아빈 방식으로 그거를 주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당오전과 이제 백동화 뭐. 근데 이 기계를 일본에서 가져와요. 일본에서? 네. 네, 네. 만드는 기술자와 이 장비를 일본에서 갖고 와요. 화폐를 주조하는 기술력 그렇죠. 을 가진 사람이나 그 기계를 그렇죠. 수입해 오는 거네요. 수입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입한 왕실이나 뭐 지금으로 치면 조폐청이나 이런 데에서 그 일부 발행을 하긴 하는데 그 기계와 사람을 갖고 있으면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암암리에 위조로 그냥 아무 어떤 사람이 임의로 그냥 찍어내기도 하고
특히 문제가 됐던 거는 일본에서 찍어대는 거예요. 그들은 기술이 있고 장비가 어쨌든 거기에 더 많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대량으로 갖고 와서 국내 유통시키게 됩니다. 아, 우리나라 그 돈을 우리나라 돈을 찍어서 네. 또 이렇게 뿌리는군요. 그렇죠. 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당백전 한번 발행해서 물가가 6, 7배 올랐다고 했죠. 그 이후에 당 5전 발행된 한 10년 동안에 물가가 또 10배가 올라요. 아, 그것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물가가 10배가 올랐다고 하는 건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엽전을 계속 실물보다 많이 찍어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점점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거기서 그렇죠. 나타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채권, 아이고 이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를 100%로 상한을 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게 뭐 만기가 얼마인지 뭐 한 달에 100%인지 그런 것도 없고 100%로 한다고 하고 뭐 통상 3에서 50% 정도의 금리로 이자율이 형성됐다고 하는데 물가가 1년에 100%씩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자라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화폐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아니 화폐 가치는 뚝뚝 떨어지는데 이자가 조금 올라갔자. 그렇죠. 그래서 그 엽전을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한 10년, 15년, 20년 사이에 재산이 20분의 30분의 1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네. 그런 쪽을 주로 가지고 있었던 서민들은 이제 점점 네. 어려워지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까 그 고액권의 필요와 통화의 안정성 이거를 담보하면서 침투한 게 일본의 엔화예요. 국내에는 조선시대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상평통보라는 게 있었고 상평통보에다가 곱하기 5배 곱하기 100배 하던 그런 작업까지 하면서 국내 조선 화폐라는 게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이 통화로서의 가치를 지금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꼭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일본하고 개항이 돼서 무역을 합니다. 일본은 영국에서 뭐가 됩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값싼 면직물이 들어오죠. 네. 면직물을 그걸 수입을 일본이 해서 중개무역으로 조선에 팔아요. 옷을. 예. 그러면 거기에 그 물건을 팔고 여기서 쌀을 이제 가져가고 이러한 중개무역을 하는데 고액권이 필요하잖아요. 네. 통화의 어떤 안정성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죠. 그거를 일본 상인들 위주로 세운 제1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1은행하고는 지금 SC제1은행 그건 아니에요. 예, 그 당시 제1은행이라는 곳이 설립이 됐는데 네. 이 제1은행에서 일본 엔화가 발행이 되고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이 됐는데 점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국내 경제 화폐 시장에서 이 엔화가 먹혀 들어가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달러의 느낌으로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이제 개항이 되고 일본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시점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통화 정비라는 어떤 명목으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그 상평통보죠. 이거에 대해서 점차 폐지의 수순을 밟게 만들고 여기에 마지막 한 가지 조항으로 외국 통화를 쓸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데 그 당시 쓸 수 있는 외국 통화는 일본 엔화밖에 없었거든요. 네. 결국은 엔화가 법정 화폐의 기능을 점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 식민지 전략에 있어서 화폐 기능을 아예 우리 거를 없애버리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정말 주요한 그들의 전략이었네요. 그 당시 이제 국제 변화가 뭐냐면 이 아시아권은 17, 18세기에 은 본위제였잖아요. 근데 유럽은 금 본위제였단 네. 말입니다. 그럼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은분위제에서 금분위제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야. 그러려면 금이 또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에서 은분위제가 어쨌든 형성이 되고 있었단 네, 말이죠. 네. 자, 결국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약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일본 상인들이 세운 제1은행에서 엔화를 발행을 해요. 그 엔화를 뭐 일본 군부나 이런 데서 이제 차입한다고 하겠죠. 그걸 가지고 첫 번째 조선 땅 안에서 물자를 조달하고 조선인 사람들을 고용해서 전쟁 물자를 동원해서 만주로 가는 거예요. 중국 만주로? 네. 예, 전쟁을 예, 하는 예, 거지. 예, 예. 네. 전쟁을 하고 또 이 유통되는 이 엔화의 가치를 담보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금을 사들여요. 네. 그래서 금을
일본에 또 수출을 해요. 그런 중개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근본 이자는 조선의 금을 갖다가 써서 그거를 이용해서 근본 이자를 확립하고, 또 하나는 일본의 물가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선 내에서 엔화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전쟁 물자를 동원해서 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1905년, 6년, 7년이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일본 엔화가 조선 구한 말에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다 잡아먹는. 아, 그렇게 다 예. 장악을 해버린 거네요. 예, 예, 예. 우리는 뭐 그냥 속수무책,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한편 네. 우리나라 이제 그 민족 자본이나 이제 우리나라 그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한성은행하고 조그만 은행이 조금 설립됐다가 망했는데 네. 대표적인 게 대한천일은행이라는 게 설립이 되거든요. 네. 요거는 조금 우리 그 역사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좀 갖는 것 같아요. 이 대한천일은행은 아까 우리나라가 발행했던 상평통보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네. 당시 정부, 대한제국이나 이 정부가 가지고 있던 돈을 예치를 받아요. 그걸 가지고 서민한테 좀 저리로 빌려주기도 해요. 네. 그리고 전국 지점을 만들어서 전국 지점에서 세금을 돈으로 받는 업무를 대행을 하기도 해요. 외주를 맡기는군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옛날에는 조용조 세금을 내려고 하면은 관가에 가서, 지금으로 따지면 동사무소 가서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세금을. 네. 지금은 은행에 가서 돈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대행 업무를 지금 은행 여기서 하는 기능을 네. 발휘하기 시작해요. 예. 근데 이제 골 때리는 거는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천일은행에 맡겼는데 실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비율은 20%밖에 안 된답니다. 왜 그러느냐? 기존의 그 동사무소 아전들이 현물 받아가지고 중앙정부에 그 갖다 주면서 착복하던 그 이익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어수선한 판이었던 거죠. 자, 결국은 이 대한천일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의 기능을 보면 첫 번째로 상평통보를 관리를 하고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하고 또 대출 역할을 하는 네. 지방세를 납부를 받고, 이게 우리가 그 지난번에 영국의 영란은행 또 미국의 FRB 이들이 애초에 설립돼서 애초에 기능이 그 국가의 돈을 많이 빌려주면서 중앙은행의 역할로 지금 민간은행이었다가 네. 이제 그렇게 변환하게 되잖아요. 이제 똑같은 기능으로 커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게 시대 상황이 뭐 러일 전쟁이나 또 일본의 방해 뭐 이런 거로 해서 결국은 아까 말했던 그 제1은행이 그 기능을 다 차지하게 되고, 세금을 걷는 업무는 조선총독부로 가고 통화를 관리하는 업무는 제1은행이 한일합방 이후에 조선은행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중앙은행, 식민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한천일은행이 지금의 우리은행의 전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우리은행의 전신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좀 더 예, 눈길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우리은행. 그렇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아, 사모님이 그 우리자산운용의 증권운용 부문장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은행의 그렇죠. 우리은행의 역사에 있어서 아니, 사실 저기 우리은행 이쪽 워크샵 같은 거 하면 역사와 대한, 전통을 자랑하는 그렇죠. 대한천일은행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중요한 네, 역할을 네. 한 어떤 뼈대 있는 그런 금융기구니구나라는 생각을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통화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각국의 글로벌 경제의 화폐 역사를 좀 알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식이 좀 쌓이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런 네. 과거의 현상들이 아까 말했던 지금의 남미라든가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모습에서 제가 좀 시사점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화폐 주권이 넘어가는 데는 한 30년 걸리더라. 이게 최근의 경제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더 단축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축통화와 어떤 CBDC의 역할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좀 두고 있는데, 경제학파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금이 어느 날 화폐로 지금 지급받잖아요. 네, 예, 예. 예. 통장이 이제 따박따박 꽂히게 그렇죠. 되는 예. 거죠. 우리는 현재 우리의 임금을 화폐로 받는다는 것은 원화로 받잖아요. 네. 또 국제사회에서는 원화와 달러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결국은 달러가 우리의 노동을 지배하는 이런 관계가 지금 글로벌이 형성이 되어 있다. 네. 그런 거 보니까 그 슈퍼 강달러 그렇죠. 이 이슈가 있는데 예. 위안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 국가는 다 약세 이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엔화를 발행해서
조선에서 전쟁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달러를 발행해서 뭐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또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제3세계나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의제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옛날 재무장관 서머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 있다는 건 안다. 문제 있다. 근데 그건 당신들 문제입니다. 레알바 아니다 이거는. 예, 그렇죠. 예. 예. 근본적으로는 화폐량이 실물을 발행하는 만큼 해야 뭐 물가가 안정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뭐 그런 거겠지만 뭐 결국에 가서는 이 화폐의 안정성, 예, 또 실용성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우리 채찌님들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화폐 역사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구한말 요 시점에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엔화와 우리나라 그 상평통보와 그 다음에 중국의 청전 이 세 가지가 이 환율 전쟁을 하는데 거의 지금 이상의 변동성과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똑같은 것 같아요. 다양한 통화 어떤 움직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봐야 하고 어쨌든 우리의 노동이 달러라는 것에 엮인 하나의 체인으로 엮인 그러한 경제 구조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금리를 쳐다봐야 하고 예, 이런 그 시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채권 시장은 경제의 굉장히 근본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려고 해도 채권 시장을 알면은 몇 점은 더 먹고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찌님들도 채권 보유를 좋아하시는 거고 근데 이정호 상무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환율의 방향성, 각국의 환율의 방향성 따지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화폐의 발행량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니까 왜 채권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시하면서 보는지 그 역사적인 그 맥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네. 그래서 채권 운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로 현금 통화량, YOY 현금 통화량의 증감이 어떤지 각국 그걸 보면은 뭐 최소한 물가 상황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예, 네. 근데 또 그 물가 상황과 금리가 또 다이렉트리 연결이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일단 화폐와 물가는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물가는 화폐량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국력은 통화의 안정성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경제를 알려면 항상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축으로 오늘 화폐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잘 봐야 할 그 지표를 알려주셨으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호 우리자산운용 증권운용 부문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지식 쌓기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됐습니다. 채찌님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권 보유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변정규 미주호 은행 그룹장님 오셨습니다. 그룹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사실 평소에 되게 모시고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채권 부위로 좀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저희 그 채권 부위 식구님들에게 처음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 그 프로그램의 그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채권 부위 어릴 네. 때 봤던 이제 만화 영화가 네네네. 연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힘차게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엔화 약세 과연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엔화가 강하다 약하다를 두 가지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달러 기준으로 얘기를 하죠. 많이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1달러당 엔화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엔화가 약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어요. 17년 만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폐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베노믹스의 종말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없어지는 것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일본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도 이제 포기하는 그런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엔화가 강해질 것 같아요.
싶은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올리면 통화는 보통 강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웬일이지? 오히려 147엔, 8엔 하던 이 엔화가 150엔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은행을 그렇게 강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행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이 호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 그렇게 빚 많은데 나 이거 할 거야 하면은 뭐하니 이런 거죠. 그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네.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회사나 기업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그 큰 대기업이 있는데요. 빚이 별로 없어요. 내실이 굉장히 강하고요. 한 기업은 부채가 많은 기업입니다. 이 부채가 많은 기업이 내실 있는 기업을 따라가려고 우리 투자 엄청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일본은행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리를 올리면 그 금리에 대한 오른 금리에 대한 추가 부담을 일본은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것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의 신용 등급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함부로 올리지 못하지 않겠느냐. 벌써 투자자들은 이렇게 선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이 올려봤자 0.5%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보면서 엔화가 얼마나 올라갈지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의 금리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엔화가 좀 아이러니컬하죠. 이제 일본 엔화의 향방을 보는데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 방향보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은행은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이 다른 형님이 계신데 이제 미국 형님이죠. 네. 이 미국 형님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이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본 엔화의 강세도 예측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가 빨리 일어나야지만 일본 엔화가 강해져서 뭐 148엔, 147엔 이렇게 내려올 텐데 지금 빨리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많이 옅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엔화는 이렇게 약하게 150엔대 위에서 거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경제 상식과 흐름을 또 트렌드를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채권 말고 최근 어떤 그 투자처가 부각을 받고 있는지. 최근에 뭐 네. 많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뭐 대체 자산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대체 자산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이 많이 버블이 많이 꼈었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해도 주택시장은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조금씩 일어나게 되고 이때까지 집을 안 지은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입니다. 금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중국과 인도의 성장에 더불어서 금값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뛰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은 최근에 산 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국의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을 갖다가 굉장히 빨리 매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은 또한 안전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가를 이길 수 있는 자산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실물자산이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비팅할 수 있는 자산으로 금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비트코인으로 이제 대변될 수 있는 가상 자산입니다. 사이버상에서 거래되는 이러한 돈인데요. 앞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더불어서 조금 그 논의를 같이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가상화폐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앞으로 이러한 대체 자산에 대한 주목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건가요? 대체 자산이라는 거는 대체적인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제 통칭을 하는 건데요. 대체 자산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부동산도 있고요. 원자재도 있고요. 금도 있고요. 가상 자산도 있는데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대체 자산의 성격은요. 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야지 오르는 자산들이에요.
예, 금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군에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네. 경기가 좋아질 때는요, 대체자산은 굉장히 가격이 오르는 폭이 다른 자산보다 빠를 수가 있는 반면에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에 있어서는 위험자산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체리니 분들을 위해서 경제 상식을 좀 하나 알려주신다고 해요. FFR이라고 연방기금금리, 요 개념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예, 어떤 이슈와 연관해서 알아보면 좋을까요? Federal Fund Rate는 미국의 기준금리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알려면은 미국의 은행 제도를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중앙은행은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제도라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달고 있거든요. 무슨 무슨 중앙은행이라고 하질 않죠. 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연방 제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를 관할하는 12개의 연방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 12개의 연방 은행들이 다 연합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연방 준비 제도예요.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있고요. 그 밑에 연방준비은행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방준비은행들을 규율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네. 이사회의 옆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OMC라고 위원회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구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라고 하거나 아니면 FED라고 하거나 연준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요. FRB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FRB라고 하는 거는요. B는 보드를 얘기합니다. 이사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맞지 않고요. FFR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FOMC에서 결정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결정되는 금리냐면 미국의 기준이 있어요. 지불준비금. 이제 지불준비금이 어느 나라나 다 있는데 중앙은행들이 이것을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다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불준비금을 갖다가 지급준비금을 은행 간에 빌릴 수가 있어요. 빌려주고 빌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Federal Fund Rate입니다. 좀 특이하게 그 미국의 Federal Fund Rate는 두 개의 금리를 제공을 하죠. 네. 상단과 하단 두 개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3.5% 기준금리가 하나로 정해져 있고 그런데 왜 미국은 두 개로 정해져 있느냐. 네, 그것은 예, 밴드로. 그래서 밴드로 구성되어 있는 건 이게 권고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꼭 이 안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거래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은행들끼리 자금을 주고받는데 이 사이에서 거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거든요. 이 안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가이드라인만 제공을 하는 거지 이게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 은행이 굉장히 싸게 줘도 상관은 없고요. 비싸게 줘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불준비금을 서로 빌리고 빌리는 일일물 콜금리를 Federal Fund Rate라고 하고요. 최근에 일본도 이렇게 콜금리로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갖다 일일물 중앙은행에 하루에 예치하는 기준금리로 이제 마이너스 0.1%를 썼는데요. 이제는 0에서 0.1%로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것 또한 권고금리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0%에서 0.1% 이렇게 콜금리를 시중은행들이 이 사이에서 거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네. 오늘 그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체리니 분들을 위해서 경제 상식 용어까지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채권부의 식구님들이 이 이슈는 이 지표는 꼭 놓치지 마세요라고 좀 조언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채권과 물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은 거래 상품이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번에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의 미국의 경제는 상상외로 매우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매우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5%대로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미국의 천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스개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네, 많아요. 네, 네.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가장 앞선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인데 이렇게 고금리를 이렇게 장기간 유지해도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새로 알게 된 사실로 볼 수가 있어요. 사상 최초죠. 네. 이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설레임도 있지만 약간의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희들과 같은 은행원들이나 아니면 금융시장에 있는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나 관내에 계신 공무원분들조차 이게 없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잘 모를 겁니다. 처음 가는 보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지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되겠네요. 저희가 어쨌든 가보지 않은 혼란스러운 길이지만 변정규 그룹장님이 채권부에도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신 변정규 미주호 은행 그룹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오늘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상만 상무님이 워낙 이제 대한민국의 크레딧 시장을 꽉 잡고 계신 분인데 네, 하나증권에서 연구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반기 전망 예,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국내 크레딧하고 할부된 미래 이렇게 또 제목을 지어주셔서 굉장히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요 네, 네. 제목을 왜 지었는지부터만 좀 들어볼까요? 그거부터 먼저 네. 말씀을 네. 드릴까요? 네. 이제 하반기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전망의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데요. 긍정적인 배경이 미리 땡겨서 소비를 하면 기분 좋고 일단 쓸 때는 좋잖아요. 네. 상반기에 좀 좋았던 것들이 물론 그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지는데 뭔가 좀 미래의 거를 좀 끌어다 쓰는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여건이나 환경은 좋긴 하지만 지속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거는 언젠가는 우리가 좀 갚아야 될 성격의 그런 호황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아, 네. 일단 하반기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예, 좋을 것 같긴 한데 미리 당겨 쓰는 약간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으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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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인즉슨 네. 경계심은 좀 예, 그렇죠. 약간 의미죠. 예, 경계는 예, 좀 예. 하는데 네. 올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내년 내후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뭔가를 다시 조정하는 그런 시기나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하반기 전망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상반기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상반기 크레딧 시장이 뭐 상당히 호황이었습니다. 회사채 발행 시장도 아주 이제 성황리에 수요 예측이 잘 됐고요. 네네. 은행채, 공사채, 뭐 여전채, 뭐 부동산 PF 걱정이 있었던 여전채마저도 가격 측면에서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많이 이제 그 하락하면서 가격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네.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유동성 여건이 어쨌든 뒷받침이 돼서 어떤 상반기 크레딧 시장은 아주 좋았다. 올해 상반기는 굉장히 훈훈했던 크레디트 네, 시장이고 훈훈한, 네. 예, 하반기도 그런 느낌이 이어질 예,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이어질 것 같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상반기를 지탱해줬던 건 시장 유동성 등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예, 예. 그런 흐름들이 이어는 지겠죠? 하반기 전망의 어떤 핵심 차트입니다. 상반기에 이제 유동성 환경이 좋았다고 했는데 그 좋았던 거를 왜 좋았나를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수치로 예. 나타난 게 바로 이 차트거든요. 이 음영으로 된 부분들이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예. 2022년부터 쭉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3.5%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밑에 있는 실선들은 기준금리 대비해서 은행에서 대출 나가는 대출금리 은행 대출금리 빼기 기준금리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스프레드라고 볼 수 있죠.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 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22년 이후에 기준금리가 막 올라갈 때 그 전으로 해가지고는 스프레드가 좀 확대되는 듯 하다가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뭐 끝나고 멈추기 시작할 때는 이 스프레드가 오히려 막 하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예. 결국에는 이 스프레드가 줄었으니까 이제 기준금리는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스프레드가 줄었으니까 오히려 22년 하반기 23년 초에 비해서 대출금리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거죠. 낮아지죠. 금리가 떨어지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는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니까 아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비용이 뭐라도 더 확 커지니까 이제 큰일 났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대출 받은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낮아졌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랬나는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가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중 유동성이 풍부했었던 거가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뭔가 이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이제 풀려 있고 유동성 환경이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여건을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대출금리도 안정이 되고 개인들이 이제 뭐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그런 것도 있지만 기업 대출금리도 여기 같이 그렇죠.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 기업들도 원래는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면은 이제 수익성이나 현금 흐름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괜찮았던 거죠. 예. 하반기 전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추가로 더 이제 뭐 그 스프레드가 더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쉽지는 않겠죠. 왜냐면은 여기다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투입됐던 유동성을 더 많이 이제 추가로 하지 않는 한은 추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그 흐름 자체는 하반기에도 좀 유효한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뭐 유동성도 이렇게 불어나고 우려했던 것처럼 시장도 냉각되지 않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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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예상보다 괜찮았네 이런 느낌이 네, 네, 그렇죠. 굉장히 네, 네. 예, 짙게 네. 깔렸던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의 주요 리스크 이런 것들은 있을까요? 부동산 PF와 관련된 구조조정 이슈하고요. 채권시장 내부적인 수급적인 측면 두 가지가 좀 리스크 요인으로는 저희가 계속 주시해서 모니터링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한 4월 이후에 시장금리가 국내외적으로 다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국채,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회사채도 금리가 뭐 너무 낮아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금리가 반등하면서 금리 메리트가 좀 다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금리 메리트가 연초에 비해서는 일단은 좀 발생을 했다. 이제 그런 여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기업들의 조달 여건은 어떠냐, 기업들 입장에서요. 되게 좋습니다. 어쨌든 올해 들어서 그 회사채 발행이 순발행이 거의 역대급으로 이제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월 들어서는 오히려 순상환이 될 정도로 지금 3월까지 아주 발행이 이제 원활했고요. 이 은행 대출도 지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이 늘어나는 거가 나중 가면 그렇게 좋지 않은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대안적인 수단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이제 그 조달 여건 자체도 지금 이제 우호적이고요. 자본시장에서 채권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는 수월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상무님이 하반기에도 역시 회사채 분석 굉장히 많이 할 일이 수요일 하루 많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채권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수급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상반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채 시장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급적으로 채권 공급이 좀 많이 줄었었어요. 특히 이제 그 초우량 공사채나 은행채가 발행이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회사채만 발행이 많았고.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좀 그 상반기에 워낙 발행이 좀 줄었었으니까 반대로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발행이 늘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채권 시장 내 수급적으로는 좀 뭐 약간 불리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예를 들면 금리나 스프레드를 뭐 이제 급격하게 뭐 밀어 올리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상반기에 비해서는 일단 수급적인 여건은 좀 불리하다. 그다음에 공사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2020년에 공사채 발행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크게 확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근데 21년, 22년에 조금 주춤했다가 작년에 거의 코로나 수준만큼 발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주거 안정이나 여러 가지 복지 정책,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원성 그 공기업을 통한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공사채뿐만 아니고 은행채도 사실은 이제 상반기에 거의 발행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4월 달에 은행 대출이 갑자기 가계 대출 위주로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가계 대출이 그동안 걱정해서 많이 좀 줄었었잖아요. 최근에 가계 대출 어느 정도 횡보세에 들어갔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다시 꼬리를 머리를 들고 있고 또 더 특징적인 거는 이제 기업 대출은 사실 2020년부터 2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은행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출은 꾸준히 증가를 하는데 상반기에 은행채 조달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동안 안 했던 것만큼은 좀 더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채도 공급이 좀 늘어난다. 일단 네. 공사채, 은행채, 네네. 네네. 예, 발행 물량은 늘어난다. 발행 물량은 늘어난다. 하반기에 그렇게 하반기에. 예,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하반기에 핵심 변수가 이제 부동산 PF 구조조정입니다.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네. 예. 이게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PF 때문에 이제 시장이 경색되거나 이것 때문에 뭐 기업이 줄도산하거나 그런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가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우선 결론인데 어쨌든 뭐 우리가 주어진 현실은 이제 있는 대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제 부동산 PF 이제 익스포저가 뭐 130조 뭐 140조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약간 넓은 광의의 이제 익스포저가 얼마냐, 그다음에 부동산 ABCP로 돼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새마을 금고가 공식으로 금감원 집계가 안 되는 이제 금융회사들의 익스포저, 그다음에 뭐 신탁회사들에도 그런 것들을 하면은 실제로는 뭐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한 200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금융위기 당시에 부동산 PF가 한 100조였는데 그 당시에 비해서는 한 두 배 늘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경제 사이즈가 늘어났기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어쨌든 절대 규모 자체는 뭐 작지는 않습니다. PF 구조 조정에 대해서 걱정 안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에 언론상에 보셨겠지만 부동산에서 이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금융사들로 하여금 뭐 충당금 이제 부실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 계속 이제 미련을 갖고 쥐고 있지 말고 빨리 안 되는 거는 빨리 팔고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처분을 하고 금융사들은 빨리 손실 인식하고 그 다음에 충당금 쌓을 거 다 쌓고 그렇게 해라라는 게 이제 기본 주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기금이나 그런 것들을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제 그 PF 사업장 토지 같은 것들을 좀 사주겠다. 유동성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뭐 금융사들이 예를 들면 유동성 경색이라든가 뭐 건설사나 그런 데들이 이제 그 이제 신용 경색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 유동성 지원도 해주겠다라고 종합적인 발표를 패키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 발표한. 그래서 어떻게 대책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짜임새 있고 오래 준비해서 이제 대책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질서 있는 구조조정 뭐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질서 있는 그러니까 시장 충격을 안 두고 아주 자연스럽게. 질서 있는 구조조정인데 사실은 이게 서로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구조조정으로 저희가 하려면은 뭔가 아픔과 잡음과 노이즈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쵸. 게 현실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아주 질서가 있을 수 없죠. 질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가장 어떻게 뭐 가장 이상적으로 희망하는 하나의 목표일 뿐이고 우리가 정말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잡음이나 노이즈나 약간 고통은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이 해치는 상황까지는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받은 인상은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구조조정이 정말 지금까지 한 2년 이상 이제 약간 좀 미뤄온 측면이 있긴 했는데 이번에 정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있을까?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시행은 안 된 상태니까 우리가 계속 하반기에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이제 관찰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구조조정을 하는데 시장 안정을 해치는 정도까지는 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두의 하반기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그겁니다. 금융 불안정을 어느 정도 내가 감내하면서까지 이제 밀어붙이겠다. 근데 물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거시적인 여건이나 그런 것들이 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약간 그런 게 이제 흔들리게 된다고 하면 원래 생각했었던 그 경로가 생각만큼 이제 시원시원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크레딧 전문가로서 하반기는 더 바빠지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 네.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 여건은 되게 우호적이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시중 스프레드도 안정되고 금리도 낮아지고 낮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메리트가 좀 줄어드는 떨어지는? 거죠. 저희는 어쨌든 좀 금리가 좀 높아야 좋은 거잖아요. 투자자는.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는 거는 물론 투자할 때는 마음은 좀 편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만 그게 뭔가 내가 투자 수익으로 들어오는 수익률은 그렇게 흡족스러운 수준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기업들 회사채 발행 측면에서는 워낙 상반기에 여건이 좋아서 발행을 너무 미리 많이 하셔가지고
상반기에 비해서는 수요 예측 건수나 발행 규모가 뭐 그렇게 크거나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연초에 금리가 막 예를 들면 4% 이하까지 미국 금리가 내려갈 때 네. 다시 우리가 4자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뭐 4.7%까지 다시 알고 했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혼란스러운 예, 예, 예. 채권 시장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주셨고.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는 거지 네. 이게 뭐 다음 달 다음 분기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그건 정말 모르니까 네. 예, 두고 보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변곡점이 네. 있을 때도 항상 이제 출연해 주셔서 네, 예, 예. 뭐, 시장의 네. 흐름을 짚어주실 거니까 네, 안심하시면서 그렇죠. 예, 예, 예. 예, 제가 긴 호흡으로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뭐 저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망해 드리지만 생각지 않았던 변수나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바로바로 네.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예, 어쨌든 뭐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항상 채권 시장에서는 기회는 상존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반기 채권 시장 특히 이제 크레딧 시장 중점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과 함께했고요. 하반기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권부위와 함께한 특집 프로그램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채권 공부는 경제 공부의 기본입니다. 금리와의 관계, 또 국가와 기업의 경제 체력을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자본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콘텐츠 기획에 저희 힘쓰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채권부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지혜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입니다.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